다음 날 촬영 장비를 잔뜩 들고서 친한 형을 만난 다리오. Let's do this. 옛날부터 사랑하는 형을 사랑합니다. 도와주러 네 불렀어요. 같이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이름은 네바다입니다. Nice to meet you 합니다. 네바다. Let's go. 근데 두 사람 지금 뭘 찍는 거예요? The sightseeing side of Korea. 곧 어머니 생신이라서 지금 서울 문화를 구경하고 있어요. 좋은 선물 되겠네요. 한국에 온 지 4년이 넘었다는 어머니를 위해서 다리오가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를 찍어 보내드릴 계획이라는데요. 세진 나와야지. 만나와. 맞아. 세종대왕 만나와. 아니, 그럼 공을 좀 낮춰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많고 많은 서울 명소 중 제일 먼저 광화문을 찾은 다리오.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. 한국은 얼마나 예술적인 말이니까 되게 고마워요.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어머니한테 세종대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번엔 멋들어진 한옥이 밀집돼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두 사람. 아, 여기 예쁜 거 많죠? 이거는 145년 전에 지은 집이고요. 한국의 정서가 그대로 배어있는 고즈넉한 한옥. 와, 죽인다. 야, 이런 곳에 살고 싶다, 얘. 한옥에 반해버린 다리오. 좋은 곳을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합니다. 됐어. 다음에 꼭 어머니랑 여기 진짜 한번 1박 2일 여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 시키게 한번 오고 싶어요. 진짜 아버지랑 같이 사실. 네가 사랑하는 시호떡집. 신나게 서울 구경을 하다 보니 먹자 형. 배고파. 배꼽 시계가 요동을 치는데요. 삼청동의 명물이라는 호떡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. 고소하고 달콤한 호떡을 허겁지겁 맛보는데요. 뜨거. 맛있다. 그지? 안 뜨거. 그거 봤어요? 아니 저걸 모를 수 있어요? 들어가요. 바꿔요. 못 잤어. 사랑하는 형님. 이번엔 군침이 절로 도는 닭꼬치의 차례. 매콤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닭고기의 조화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. 항상 한국 음식 먹을 때 그 감동, 그 사랑 생각나요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한국 음식 입맛에 딱 맞아요.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낙산공원. 이야, 여기까지 올라갔다. 와우. 괜찮지? 네, 좋아. 이야, 진짜. Thank you.